자, 그럼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소재가 무엇인지 네, 알아볼까요? 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오. 불량식품. 불량식품 아. 많았어요. 네네. 희한하게 불량식품이 맛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진짜 맛있었어요. 그 기억나는 불량식품들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하면은 네. 우리 학교 앞에 보면은 뭐 저기 여름 요즘 여름이면은 지금같은 그 좋은 고급 아이스크림 없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네, 아이스케이크가 단데 그 전에 이렇게 얼음을 갈아가지고 그다가 이제 먹는 물감인지 못 먹는 물감인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뿌려주면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서 네. 막대기 놓고 콱 누르는 게 있었어요. 응. 이렇게 콱 눌러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게 지금 불량식품이거든. 그런데 그게 비쌌어요. 비쌌죠. 그러니까 그 아이스케키라고 해가지고 아이스케키 해가지고 네, 네, 네. 이 철판 철통에 네. 집어넣고 그랬는데 네. 속에 팥 들었잖아요. 네, 네. 그게 제 기억에 1원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5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대에서 팔았으니까 그거 비쌌어. 그거는 돈이 있는 빙수. 빙수를 누르는 그런 건데 굉장히 그 불리한 생활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 옛날 냉차라고 하셨어요. 오리냉차도 있고 뭐 그 주스지 뭐 이렇게 분말가루 넣어가지고 잔뜩 해가지고 오렌지 같은. 예. 뭐 하여튼 그게 다 지금은 불렸어요. 그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나와 학교 앞에 오면 떡볶이 오뎅도 팔았지만 뽑기 달고나 채소죠. 소다가루 넣어가지고 그렇죠. 설탕 넣어서 그렇죠. 전탕불에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거 모양대로 하면 하나 더해주고 네네. 그렇죠. 그것도 사실 좋은 거거든요. 소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 지금도 네. 근데 옛날 같은 그런 게 맛이 지금 맛이 안 나죠. 지금은 달고나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달고나를 녹여가지고 하얀 거 네. 그걸 녹여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방금 해가지고. 얘기했던 그거는 이제 그 형태가 있잖아요. 네. 뭐 기린이면 기린, 호랑이면 호랑이 이렇게 갖다가 딱 찍어주면 그거대로 하는데 이제 오핀으로 이렇게 맞아. 누나들이 이렇게 이거 하면은 그때 제 기억에 내가 이걸 해갖고자면 1원을 줬어요. 1원을. 아니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새로 또 주기도 하는데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옆에 있잖아요. 설탕을 녹여가지고 팬텀기. 뭐 호랑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장식품으로 만들었어. 점점 어려운 걸로. 야, 저걸 어떻게 가져가나.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거 그 떡으로 만든 그 저기 뭐 모양들 그 노랗게 이제 철탕을 넣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가져가나. 점점 어려운 코스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 기억이 나나 봐요 지금. 예, 뭐 그럼요. 말씀 아 그거 팔았어요 그때? 그럼요. 그게 상품이야. 그게 상품.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그랬었어요. 그게 주로 팔았고. 그때 그거 별도로 못 가져가게 이렇게 유리통에 유리통에서 보관해놨어요. 전시장으로 맞다 유리통에 보관해. 그래서 그 짝대기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네. 그죠? 그런 모양 무슨 모양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예. 감독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팬텀기 그죠? 팬텀기. 저걸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누나가 이제 가끔 보면 자기 창피하니까 가서 해오라 그래. 그러면 이 가져온 누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 야, 정말 섭섭한 게 몰래 해가지고 간신히 들고 있는데 여름은 되는데 이걸 들고 있는데 이 아저씨 바빠! 나중에 녹아가지고 뭐가지고 똑 떨어져. 신발 나가지고 하다가 야, 신발 났잖아, 안 돼. 야, 쉽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 불량식품. 네, 요즘 그리고 또 지렁이 같이 생긴 거, 색소여가지고 지렁이 같이 생긴 거. 꽁트리. 예, 꽁트리. 젤리처럼 생긴 거. 꽁트리. 그거 진짜 불량식품이거든요. 네, 꽁트리. 그런 것도 사먹고 그랬어요, 진짜. 맞아요. 그 지금 두 분 갖고 있는 그 옷 색깔하고 똑같은 그 꿈틀이들이 많았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네, 원색 맞아요. 가까우면서 거의 꿈틀이로 원색이에요. 그 색소가 안 좋은 색소인데 그 색소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 그랬군요. 그 여성들은 주로 꿈틀이를 많이 먹었군요. 네, 젤리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꿈틀이가 그 꿈틀이는 아닌 거죠? 비슷한 아니죠. 지금은 좋아하는 그 이름이 같은 거죠, 이름이. 아, 이름이 꿈틀이에요? 저 처음 들었는데. 네, 꿈틀이라는 색소여가지고 만든 게 있었어요. 옛날 바가지가 다 있었어요. 네. 이렇게 모래에다가 이렇게 빙빙 돌리고 요만한 걸 집어넣으면 이만해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가지가.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시나? 이렇게 보면 요만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모래 뜨거운 모래다 빙빙 돌리면요 이게 이만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자루에다 팔았어. 바가지가 자라 그랬는데 그걸 그냥 넓적 손바닥만 해져가지고 그거 까만 모래 그렇지 뭐 다 하시네요. 그럼 사 먹었잖아요. 털어가지고 싸지. 그게 뻥튀기. 그렇지 뻥튀기요? 아 그거랑은 다른데 그런 요 비슷한데 그걸 까만 모래에다 놓고 그렇지 비비고 옛날에 뭐 솜사탕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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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해가지고 맞죠. 그때 눌러가지고 그때는 소화해가지고 막 거기다 색깔 막 그색도 넣고 무지개 색깔 자 사이다 한 병 주면은 네. 아저씨가 야 솜사탕 사이다 갖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색소를 첨가했을 때 불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색소가 아,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불량식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막 기억할 수 있는 불량식품이 많이 있을 텐데요. 많이 많죠. 그 맞아요. 사탕 같은 경우 뭐 네, 사탕 젤이 뭐 눈깔 사탕이라고 네, 막 네, 그랬었는데 네. 이렇게 짝대기 꽂혀 네, 꽂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눈깔이란 말을 알게 됐었어요. 그때 네. 그 크만 그만 크다 왕사탕도 있었고 네, 네. 뭐 어떤 불량식품이 또 있었을까요?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불량식품이 주로 학교 앞에 있었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학교 가기 전에나 아니면 학교 끝나면 돈이 있으면 이제 집에 바로 안 가고 학교 앞에는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 불량식품. 그렇죠. 문방구죠, 옛날에. 문방구. 문구사에 있으니까 그거를 먹으면 불량식품이 보통 그 색소가 많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먹으면 입이 전부 빨갛지 않으면 아니, 노랗게 되고 사실은 번데기가 불량식품 아닌데 옛날에 번데기가 어떻게 줬는지 아세요? 신문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기다 줬어요. 그럼 네. 마지막에 다 먹다 보면 탁탁 털어 하나를 남아 그러고 풀어가지고 먹거든. 근데 그게 신문지 안에 있으니까 그랬죠. 그렇게 불량으로 그때 그룹 받았어요. 그 신문지를 싸가지고 줬는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생각해보니까 많이 먹는 방법이 조금 먹다 국물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이게 국물에 같이 끼워가지고 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문 그 기름이랑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주 먹었던 게 그래도 자연식품이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번데기도 있었고 그 옥수수, 옥수수 이렇게 삶아서 막 팔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튀김. 네. 떡볶이 네.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불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 사람들이 뭐 먹었던 그 그릇을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렇죠. 이렇게 그 대표적인 게 그 순두부 아저씨가 이렇게 시장 쪽에 와요. 그 순두부를 아니 언제 씻어요 그 그릇? 그렇죠, 못 씻죠. 그 뭐 한번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근데 그때 가만있어. 그때 어렸을 때 참 순두부도 맛있었는데 그게요. 그게 제가 대학교 때 그 아르바이트 할 때 그 포장마차 한번 했다가 보름 만에 부도 난 적이 있었는데. 크게 있나 봐요 부도가 날 정도로. 그 뭐 미역 하나 사서 뭐 친구가 꼬셔가지고 나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자 만나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없어져버려 나는 혼자 못하니까 했는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카바이트 막걸리 얘기했지만 그 제일 힘든 게 어묵을 팔 오뎅이라고 그랬죠. 어묵을 팔때 이게 물이 제일 귀해요 귀해. 아, 그래서 참 그때 그걸 참 맛있게 먹는 거니까 참 되게 그 포장마차니까. 네, 포장마차에서 파는 게 물론 뭐 다 그러시지 네. 않겠지만은 그때 수도랑 멀리 있거나 네. 이런 곳에서는 네. 그 먹고 배탈 난 경우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뭐 누가 항의할 사람도 없었고 그러겠죠. 저는 그 불량식품은 아닌데 네. 그 옛날에 저기 메뚜기 생각나세요? 메뚜기. 메뚜기. 네. 아, 메뚜기 볶음. 왜냐면 벼. 근데 그건 불량식품 아닌데? 아니, 그렇죠. 불량식품 아닌데. 그 옛날에 먹었던 간식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불량식품 예. 아니면서 지금 요즘엔 참 접하기 어려운데. 벼가 이거 갈 때쯤 되면 메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저 오빠가 셋이거든요. 아. 오빠들 따라가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오빠들이 잡아와요. 네. 그럼 병에다 넣든지 아니면 그 벼 줄기에다가 메뚜기를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엮어 오거든요. 집에 가면 날개 띄고 뒤에 그 다리 이렇게 띈 다음에
그 기름에. 그 얼마나 맛있는데. 아, 몰라. 그렇게 띄어서 기름에다가 튀겨지면. 오, 맛있는 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렸을 때. 그거 진짜 영양식이고. 네. 네. 지금 귀할걸? 그거 불량식품이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네, 불량식품. 그거 저 다리 띄고 그거 띄는 게 불량이에요. 아니, 갑자기 옛날에. 시골 출신들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니, 아니, 맥주 아니에요. 지금도 그 서울 근교에서도 이렇게 맥주가 많았어요. 아니, 저 서울 근교인데 그 가서. 먹었는데 요새는 뭐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구하기 힘들죠. 구하기 힘들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메뚜기 볶음을 이렇게 자주 먹었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친척들이 있으면 또 보내주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예. 자, 그럼 여기서.